거래량은 기본적으로 시장에 관심을 표현한 거야. 아무래도 시장에 관심이 오게 되면 거래량이 급격하게 매수와 매도가 많아지겠지. 세력의 공격과 수비가 어느 정도인지 해석해 볼 필요가 있는 게 바로 거래량인 건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 투자연구소의 이호수입니다. 오늘은 매집이 끝난 차트의 유형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일전에 제가 이 세력 평단 계산기를 공유해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세력의 평균 단가를 유추해볼 수 있는, 절대 100%라고 확신할 순 없겠지만 유추해볼 수 있는 이 내용을 쉽게 정리해보는 영상을 좀 제작해보았습니다. 이거를 이제 오늘 내용과 함께 생각을 해봐도 좋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 계산기의 사용법과 계산기 자체는 저희 홈페이지에 올려둘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확인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력의 매집을 분석하는 동시에 이 평균 단가를 유추해본다면 더욱 강한 지지라인이나 타점 등을 생각해볼 수도 있는 거겠죠.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세력의 작업 단계라고 하면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겁니다. 종목을 선정하고 매집을 하고 시세를 분출한 다음에 차익을 챙기는 구조겠죠. 뭐 유동 주식이 적든 만들 수 있는 재료가 좋던 어떤 이유로든 간에 종목을 선정했다고 하면 이제 매집을 해야 할 거예요. 보통 이 매집이라고 하면 우리가 장단기적으로 포지션을 나눠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듯 단기적 매집이라는 거는 뭐 흔히 동아리라고 하거나 조막선 세력이라는 사람들이 추세를 그리면서 단기 시세를 목적으로 매집을 하는 걸 거고, 장기적인 매집은 좀 개념이 다릅니다. 실제 기업과 함께 손을 잡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길게는 5년 넘게 매집하면서 긴 시간 매집을 한 만큼 굉장한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하기도 하는 거겠죠. 자, 일단 오늘은 단기적 매집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단기적이라고 하면 차트의 추세가 그려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추세라고 한다면 대표적으로 수렴과 박스권을 꼽아볼 수가 있는데, 사실 수렴의 끝자락에서 이 방향성이 정해질 확률이 높다는 거는 모두가 알고 계실 거예요. 이거는 넘어가고 제가 오늘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박스권입니다. 박스권에는 우리가 봐야 될 포인트들이 있어요. 바로 상단 돌파, 즉 저항을 돌파하기 전의 움직임은 평소와 다른 게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분석할 줄 알아야 한다, 이 내용인 거예요. 박스권을 만들면서 매집을 한다는 거는 해당 구간의 물량을 가져가겠다라는 걸 의미하겠죠. 자, 그럼 우리가 원초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이 세력이든 차트든 무언가가 정확한 정답을 둬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항상 구간대별로 거래량에 대해서 계속 심리를 분석해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원초적으로는 이 매집이 끝난 이후에 만약에 캔들이 상단까지 갔어, 갔으면은 다시 아래로 떨굴 이유가 없겠죠. 매집이 끝났다는 건 상단 매물이 많이 정리가 되었다는 뜻이기도 하니까 의도하는 게 아니라면은 따로 떨어지지도 않을 겁니다. 그래서 박스권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하는 게, 저는 이 두 가지 포인트를 조금 꼽고 싶더라고요. 첫 번째, 상단 부근의 평소와 다른 움직임. 이 박스권 상단 부근에서 평소에는 뭐 음봉이 나오면서 바로 밀렸다고 하면 이제는 밀리지 않는다거나, 혹은 계속 그 상단 윗부근의 물량을 막 꼬리를 달면서 체크를 한다거나 하는 평소와 다른 이상적인 움직임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 이런 경우는 돌파 가능성이 높다 라고 따져볼 수가 있는 거겠죠. 기존과 상황이 다르니까 움직임이 다르다 라는 포인트를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가 이제 일종의 개미털기와 같은 움직임인데, 사실 이건 조금은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어요. 간혹 보시면 이런 패턴들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세력이 개미를 데려가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는 불변의 법칙이잖아요. 근데 반대로 개미의 심리는 어때요? 이 종목이 오를 것 같다라고 하면 현금에 막 신용까지 쏟아부으면서 비중을 늘리려는 습성이 있죠. 평생 바뀌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세력들 입장에서는 의도적으로 이 지지 구간을 한 2-3일 동안 이탈시켜요. 막 크게 폭락을 시키진 않지만 그 부근 정도만, 어떠한 목적으로 이 미수 상환을 해야 할 때까지 미수 물량만이라도 최소한 털고 가자라는 심산을 가지고 기다렸다가 이 미수 물량이 털리면 그때 시세 분출을 하는 패턴들이 간혹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패턴들도 어느 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박스권의 매수 타점이라고 하면은 사실 대표적 딱 이렇게 세 군데를 꼽아볼 수 있을 겁니다. 박스권 하단에서 지지를 보고, 그리고 상단을 돌파할 때, 그리고 돌파 후 눌림, 의미 있는 자리, 저항이 지지로 바뀌는 구간에서, 이렇게 보통 세 군데를 많이들 꼽아보시는데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는 내용이고요. 우리가 예시를 들어본다면 이러한 차트가 있을 때 어떤 자리가 타점일지 바로 보이셔야 합니다. 이 내용을 이해를 하셨다면.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갭으로 상단을 돌파하는 자리를 좀 꼽아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자, 다음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장기적 매집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건데, 장기적 매집도 사실 개념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기존과 다른 움직임을 보인다는 거에 우리가 집중을 좀 해봐야 되는 거예요. 보통 장기간 매집을 하는 종목은 바닥 구간에서 긴 시간 횡보를 하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조용히 매집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러다가 매집이 끝나면 양봉과 음봉을 가리지 않고 엄청난 변동성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차트도 양봉 음봉 문제가 아니라 10% 20% 이상씩 굉장히 상하방 변동성이 컸던 차트들이에요. 특히나 이어서는 장기 이동 평균선 부근에서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들은 이제 시세 분출, 즉 돌파 전 징조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포인트가 뭐냐면, 이 장대 음봉이 나오고 거기에 거래량까지 붙어 있다면은 사실 우리 많은 투자자분들은 차익 실현이다, 이제 이 종목은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자, 근데 이게 고점 부근이면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는데, 지금 우리의 전제는 뭐예요? 긴 시간 바닥에서 매집을 했다라는 전제가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그만큼 절대 이 바닥 부근에서 차익 실현을 할 수가 없는 구조란 말이에요. 수지타산이 안 맞는 거지.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겠느냐, 정답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 걸 싫어하기도 하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점을 두자면, 본인들의 뜻대로, 즉 세력이 원하는 대로 종목 핸들링을 할 수 있다, 이 포인트를 따져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렇기에 바로 급등을 할 거고, 뭐 재료가 나올 거고, 여부까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우리는 세력이 마음대로 핸들링을 할 수 있는 수준이 왔다 라는 점에 포인트를 두고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거래량 분석까지 더욱 한다면은 우리가 좀 매집의 유무를 확실하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겠죠. 뭐 그래서 이어서는 긴 시간 매집한 만큼 목표 주가도 높다라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향후 추세를 지켜보면서 타점을 좀 잡아볼 수가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은 상한가. 상한가라는 거는 개인끼리 만들 수 없다는 것 정도는 모두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상한가 캔들을 간단하게라도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가장 쉬운 방법을 하나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이제 이거는 일봉이 아니라 분봉상 상한가를 도달한 것들을 제가 좀 가져온 겁니다. 지금 두 가지의 패턴을 보면, 1번 패턴은 하나는 정말 빠른 속도로 상한가로 끌어올렸고, 두 번째 패턴은 파동을 그리면서 매물들을 소화하면서 빠지기도 했다가 다시 물량을 쏟아부으면서 올리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상한가에 안착을 했다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거를 1번과 2번으로 나누어 볼 때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거는 급하게 올린 만큼 개인들이 알지도 못하는 그 순간에 올린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적은 노력과 돈이 들어간 경우가 많고 기준봉으로서 신뢰도도 상대적으로는 떨어질 수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매물을 순차적으로 흡수했고 많은 노력과 돈을 들인 만큼 이 캔들을 기준봉으로 두었을 때 더욱 신뢰도가 높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사실 저는 상한가 캔들이나 이런 거래량이 터진 장대 양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막 상따, 핫따 이런 기준을 가지고 매매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기준봉이 만들어진 이후에 눌림목에서 매매를 자주 설명을 드렸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관점에 맞추어서 설명을 드리는 건데,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3억으로 상한가를 간 거랑 300억으로 상한가를 간 거랑은 이 캔들 크기는 똑같다고 해도 분명 그 시간과 노력, 공수는 다른 거잖아요. 당연히 돈과 노력이 더욱 많이 들어간 캔들이 신뢰도가 높은 거일 거고, 그래서 그 점을 명심하면서 향후 추세나 눌림목을 볼 때에도 우리가 타점을 더 심도 있게 잡을 필요가 있는 거겠고, 정리를 하자면 매집과 캔들, 거래량을 함께 분석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식으로 세력이 매집이 끝났을 때 보이는 좀 대표적인 유형들을 간단하게나마 정리를 좀 해보았는데, 이러한 내용을 계속해서 공부를 하시는 동시에 V밥을 이용한 평단 계산기까지 좀 사용을 하시면 우리가 새로운 관점으로도 차트를 분석할 수 있겠다 싶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는데요. 언제나 오늘처럼 그리고 어제처럼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이호수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